판매 금액 중에서 500만 원 이상만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만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보기 좋게 표시했습니다. 그럼 먼저 판매 금액을 모두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순 합계 equal sum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합니다. 2열 판매 금액을 모두 지정한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치면 판매 금액 총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00만원 이상만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sum if 조건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sum if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2열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구분합니다. 쉼표. 그 다음 조건을 입력합니다. 500만원과 같거나 크다, 부등호, 크다, 그 다음 같다, 그 다음 500만원, 500만원 표시합니다.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쌍따옴표 찍어주고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치면 500만원 이상만 합계가 계산되었습니다. 조건을 이용한 합계 sumif 함수로 500만원 이상만 계산해 봤습니다. 1월 거래처별 판매 내역표가 있습니다. 이 내역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의 행만 보기 쉽게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표 자체가 깁니다. 1000만원 이상 배경색을 표시합니다. 먼저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임의의 셀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과 알파벳 A를 눌러줍니다. 그럼 모두 지정이 되었는데요. 맨 위에 제목 두 줄은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줄을 지정해주면 거래 내역만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규칙, 그리고 맨 밑에 수식을 이용한 셀 결정 클릭합니다. 그 다음 밑에 창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equal 입력하고요. 그 다음 판매 금액이니까 F10 중에서 F3부터 시작합니다. F3 입력하고 F3은 10이니까요. 여기서 10만 고정하기 위해서는 F4 키를 기능 키입니다. 세 번 눌러줍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00만원 입력합니다. 1000만원 이상이니까 가운데 수식을 입력합니다. 부등호 1000만원보다 크다, 같다, 부등호 입력합니다. 수식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서식에 들어가서 원하는 색을 지정합니다. 노란색으로 지정했고요. 확인, 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표 안에 1000만원 이상의 행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표시가 되었죠?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배경색을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월 매출액을 기반으로 내년 같은 기간의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액, 예상 매출액. 그러면 먼저 예상 매출액 1월 커서를 놓고 포캐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예상 매출액을 뽑아 보겠습니다. 포캐스트 함수 불러옵니다. 처음 시작하는 예측 월은 F2입니다. F2 입력하고 쉼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매출 범위 C열 범위 지정하고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절대참조 F4 눌러줍니다. F4 키 눌렀고요. 쉼표하고 기존 매출 기간 마찬가지로 B열 범위 지정하고 F4 키 눌러줍니다. 가로 닫고 수식이 입력되었습니다. 엔터 치면 1월 예상 매출액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 내리면 모든 월의 예상 매출액이 계산이 됩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포캐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올해 매출액을 기반으로 내년 매출액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지점별 매출 합계와 그 다음에 달성률, 최대값, 최소값, 그 외 여러 가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을 하나 삽입해서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1호를 수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병합하고 제목은 이곳에 번호라고 입력하고 1번부터 번호를 입력합니다. 1, 2, 그 다음에 두 개를 지정한 다음 밑으로 잡아당겨서 1년 번호 입력합니다. 너비를 좀 줄이고요. 그 다음 매출 합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합계죠.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합계 1월부터 6월까지 범위 설정 되었고요. 엔터 치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로 맨 밑까지 잡아 내립니다. 그 다음 월별 합계 구해보죠. 마찬가지로 자동합계에서 합계 엔터 칩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목표액도 일단 합계 구합니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오류 표시, 이것은 노란판에서 오류 무시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달성률은 매출 합계 나누기 목표액을 해주면 됩니다. 슬래시 나누기죠. 엔터 칩니다. 그 다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립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자릿수 줄임해서 소수점 한 자리. 그 다음 최대 매출액은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동합계에 있는 최대값 범위를 다시 설정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엔터 칩니다. 최소값 구합니다. 자동합계에서 최소값 범위 설정 다시 해줍니다. 6월까지 엔터 칩니다. 두 개를 지정한 다음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각 지점별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 매출, 최소 매출 구해졌고요. 여기 있는 매출 합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 표시합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자릿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표시가 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시 지웁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을 지우고 다시 맨 밑에 있는 합계만 빼고 범위 설정한 다음 데이터 막대에서 원하는 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너비를 좀 키워줍니다. 그럼 좀 더 매출 합계 보기가 쉽죠.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달성률 역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로 표시해 줍니다. 너비를 좀 키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출 추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너비를 좀 키워주고요. 매출 추세 입력하고 이곳에 스파크 라인을 이용해서 매출 추세를 그려보겠습니다. 스파크 라인에서 범위 1월부터 6월까지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확인,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매출 추세가 완성되었고요. 이건 역시 테두리 그려줍니다. 제목은 병합하기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단위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상반기 지점 매출표를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